잡아. 어우, 짜다. 아, 짜다. 짜기는 뭐 짜? 그냥 뭐, 엄마 간 다 엄마 간 안 봤죠? 간 다 봤다니까? 간 봤으면 더 문제예요, 엄마. 이렇게 하는데? 왜 짜다 그래? 짜니까 짜다 그랬는 거죠, 엄마. 그런 게 안 짜. 그 어머니 맛있게 드시는데? 조금 짜다, 조금. 오신 걸로. 이 아이들은 그게 죽순이 당뇨에 좋고 여기 시래기 나물. 응? 이거지. 이게 얼마나 당뇨 좋은데. 근데 어머니 혹시 당뇨 있으세요? 당뇨가 있으실 때 드시는 거예요? 저거 뭐 드시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네. 아니, 좋은 재료를 넣으면 뭐 합니까? 소금을 막. 실제로 보여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셋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 참나. 다음에 넣으라면 되고. 좀 짜다 싶으나 또 거기에 맞는 대체 식품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뭐 허브티 준비했다. 허브티. 먹으면 다 중화돼가지고 짠기운을 다 없애고.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계속 끝까지 우기지 마시고 이제 민간요법 할 바에는 이렇게 짜게 안 먹고. 야, 남들은 이게 엄마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진다 생각하고. 지고 이기고 떠나가지고 너가 너 주장만 하고 엄마는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 거야. 좋은 거를 전해줘야지. 그럼 뭘 알았어요? 엄마가 뭘 알았어요? 약간 모순되는 거죠, 엄마 지금 행동이. 뭐가 모순돼, 임마? 엄마 건강은 신경 안 쓰면서 우리한테는 민간요법으로 막 계속 건강한 걸 뭐 해준다니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죽순이 좋니, 시래기가 좋니, 뭐 등심이 짠 거에 좋니 뭐. 아버지는 반 포기했나? 아무런 의견이 없어. 아버지 막내 동생 같아. 아무 걸 못 찾아. 아예 이런 걸로. 나는 이거 민간요법도 그런데, 민간요법도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어디에 좋아. 근데 엄마는 전문가이고 싶은 거지. 맞아. 엄마는 지금 그냥 해보는 거야. 나쁜 게 아니니까. 그거 무슨 독약을 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얕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엄마 지금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야, 그거 아니라 자식한테 야,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부모하면 똑같아요. 어릴 때도 열나고 아프면 그냥 내가 아팠으면 진짜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미개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니까 난 너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치, 엄마 속상한 거야 지금.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속상한 건지. 정말 노력 많이 엄마는 하신다. 스트레스 받게. 밖에 한 자식이 자식 잘못한 거네. 아니,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음식, 온갖 민간요법 다 해주시면서. 그게 섭섭한 거지. 처먹지 마. 엄마 기분 나쁠 게 없는 게 엄마 건강 생각해서.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 야, 엄마 건강 엄마 생각해. 처먹지 마. 불만 있는 것들은 다 나가. 너끼리 밥에 처먹지. 아니 걱정도 그래. 엄마도 우리 걱정하듯이. 아유 더러워 죽겠다. 야, 한번 짜게 했다가 이렇게 돼. 좋은 음식에 비싼 소고기 내놓고 엄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응? 처먹지마. 나가서 다 먹어. 365일 다. 엄마는 왜? 어떻게 그렇게 밥을 하다 시시때때 시비를 걸어? 시비가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진짜 마음 많이 상하겠다. 아 내가 속상하다. 그러니까.